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2부라서 술 한잔 먹고 합니다. 좀 말이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는데 시청자분들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집값 하락 과연 언제까지 갈까라는 생각 중에 아까 오기열 교수님이 조정 중이다라고 하셨는데 저도 그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2부 제목은 집값 하락 언제까지 해서 조정 중이다까지 가보겠습니다. 조정 중이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결론은 언젠가는 오른다. 뭔가 오르겠다는 생각이죠. 지금 집값 잡은 후에는 반드시 또 한 번은 오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2부에 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에는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런 부분들 궁금하시다면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열려 있습니다. 02-316-0000 0236-0000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집값 하락 언제까지? 집값 조정 중이다. 과연 조정 중일까요? 아니 끝까지 집값 하락이 될까요? 이세문 소장님 여기서 제가 하신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정 중이라고 그러면 이제 가격이 네. 하락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하락이 돼야 그 다음에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을 할 거니까. 계속 하락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계속 하락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 조정 중이라는 말 자체에서는 네. 이제 아직까지 하락이 본격화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네. 그럴 가능성이 2019년 있죠. 정도 들어와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금리 인상을 더불어서 이제 대내외적인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하락세가 유지가 된다 그랬을 때에는 언제까지 하락세로 갈 것 같아요? 가격이 하락된다 그러면 2019년에서 네. 2020년 한 1, 2년 정도는 이제 하락기를 저는 겪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20년 하락기를 겪는 그 어느 중간에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겨지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우리는 상당히 그 부동산 투자까지 제가 잠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투자를 반대적으로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특히 이제 다른 거는 몰라도 부동산 투자는 가격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거를 기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사지만 또 사죠.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면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렇죠. 쳐다도 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하락폭을 하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이 하락이 이제 진바닥이냐 아니냐는 논란도 있겠지만 그럴 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되는 어떤 근데 약간은 저도 저게 그래서 생각이 반대인 게 예전에 학습 효과가 있기 전까지는 떨어지면 쳐다도 안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반드시 또 언젠가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사람들이 떨어지면 잡으려고 하는 대기 수요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오른다라는 기대 심리와 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제 기다리는 거지 언제까지 또 빠질 것인가. 이제 어떤 심리는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하죠. 투자 형태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시장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제 기름을 붓는 어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좀 종종 봤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2018년 연말에 네. 어떠한 이제 이 장세가 이제 유지가 되다가 2019년 아주 어쨌든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이 한국은행이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라고 이제 놓고 본다라고 보면 11월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하고 12월에 미국이 금리 인상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이 세 번이 예고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0.75% 정도의 어떤 간극을 유지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 금리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한 그 여파로 물론 한국은행 당국자는 뭐 그런 뭐 영향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주가 하락이라든지 또 금리가 지금 5%대로 지금 거의 거기에 지금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까지 본다 그러면 그 금리 인상의 어떤 여파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게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것이 공식화가 됐을 때 또 우리 기준금리까지 이제 같이 인상됐다 그랬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조정 중에서 이제 하락기를 좀 접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값 하락이나 상승의 효과에서는 금리의 어떤 뭐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세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보여져요.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참여정부 시대에도 보면은 금리가 5%대까지 갔어도 부동산 가격은 상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가격의 상승 하락 요인은 이번에 4.1 대체 그 여파에 있어서 세금 부분. 이런 부분이 제일 또 여파가 크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세무사님은 그동안에 저보다 더 많이 사셨잖아요. 어떻게 보셔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상담을 913 이전하고 913 이후하고 비교를 해보면 913 이전 같은 경우는 네. 보유한 형태에서
현재 조세제도에서 혜택을 보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사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사전증여를 통해서 주택수를 분산하거나 이런 대안들을 많이 요구를 했는데 최근에 상담 추세가 보면은 이제는 매각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알아보는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또 두 분이 다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 세 채 정도를 다 매각할 계획으로 갖고 세금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산정으로 하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훨씬 더 팔려고 하는 사람 심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요. 아, 매도 수요자 증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보유하고 온 자산을 종전에는 그냥 갖고 유지하고 웬만하면 버틴다는 생각으로 갔는데 최근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중과세가 피한다든지 감면 혜택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각을 해서 주택수를 좀 줄여놓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세금이 이제 중과세가 돼버리면 어쩔 수 없이 못하지만은 갖고 있는 보유주택 중에서도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점검받고 검토받고 세액 계산해보고 타이밍을 조절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국면에서 이제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세금하고 엮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최근에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면서 공교롭게 그 똑똑한 놈 한 놈 이런 거 하면서 매입한 연도가 똘똘한 놈 한 놈에서 매입한 연도가 똘똘한 지금 연은 안 되나요? 네, 얼마 안 돼요. 그 얘기는 그건 욕입니다. 너무 욕은 아니고 너무 연은 욕이야. 너무 욕이 아니죠. 아무튼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취득했으면 양도소득세를 안 내려면 보유를 일정 기간 이상 해야 되잖아요. 한 채 일자라도 고가 주택들이니까 대부분이 그런 건들이 그렇다면은 그 얘기는 거꾸로 최근에 산 것들은 어찌됐건 간에 못 판다는 얘기죠. 당분간은 양도세 때문에도 뭐 1년에 하면 어마무시한 중과세를 맞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보유세 부분인데 우리 세무사님 계시니까 하나 질문할 게 이제 이번에 조정비율에 대한 어떤 공시가격 조정비율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2022년인가요? 거기까지 하는 그 얘기가 이번에 부각된 게 있죠. 공시장에서. 이 공정시장 가입 비율을 지금 80%를 적용하던 것을 기존에는 이제 85, 90%까지만 한다는 했는데 이번에 이제 100%까지 다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개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율도 이제 그때도 2.7%까지만 하던 거를 최대 30.2%까지 끌어올린다고 그러니까 세율도 끌어올리죠. 공시가격도 지금 현재 70% 정도 돼 있는 그 공시율을 65%는 잖아 지금 되고 있을 텐데요. 이걸 아마 현실화를 더 높게까지 시킨다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 버리면 세 부담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에 지금 하나 중요한 건 시점이거든요. 지금 부담은 커진 건 확실하나. 왜냐하면 더나 공시가격이 점점점 올라갈 건 좀 누가 봐도 매우 가능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당장이 아니라 몇 년 이후가 된다는 거죠. 왜 점진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그 이번 효과의 그 보유세 부분의 효과는 내년 내후년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2, 3년에서 지나야지 나오지 않을까. 공시가 반영되는 거는 바로 나와요. 내년에. 이제 그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내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냐를 생각하면서 그렇죠. 내가 1년 안에 2년 안에 3년 안에 어느 정도 세부담을 생각하면서 그때까지 버틸 수 있어서 5년까지 버틸 수 있어서 버틸 갔는데 아니다 싶으면 지금이라도 털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에 3년 후 5년 후에 세부담이 얼마나 늘어난 것까지 사전에 다 계산을 지금 해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지금쯤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005년인 2005년 이후에 다주택자 중과세 50%였잖아요. 60%였습니다. 60%. 그때 저는 벌면 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벌었으니까 어디서 제가 유치원 원장이었잖아요. 어디서 한 달에 20만 원 받던 유치원 그 원비를 어디서 20만 원 이상을 쉽게 번다면 당연히 내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저는 뭐 이제 지금은 직원들을 꾸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세금 내면서도 왜냐하면 적자보다는 낫잖아요. 조금이라도 벌면 만약에 1억을 벌면은 뭐 6천을 내든 7천을 내든 지금은 8% 정도밖에 안 남아요. 직원 월급에 월세 내고 그래도 그 8%라도 남는 것 때문에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요. 세금이 많다 하고 두려워할 게 아니라 벌면 내고 또 사면 되고 그러니까 공급 수요에 의해서 적절한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다.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두려워하는 거는 어느 정도 지나면 또 학습효과 때문에 이 정도 내면서도 난 벌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도 원장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모 방송에 나가서 이 얘기했다가 아주 앞구리 무지 달리고 욕 무지 먹었는데요. 세금 내고 내야 되는데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조세를 탈세가 아니라 조세를 활용해서 이제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사실 우리가 전문가 영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안다 하더라도 뭐 한정적인 방법으로만 좀 알 수 있겠죠. 이참에 또 세무사님 뵌 김에 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네.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부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투기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역에는 이미 이제 저기 68.2%는 네, 네. 이제 현실화가 됐기 때문에 집을 팔게 되면 네. 일가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무조건 조세 부담이 되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현재 지금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고 이제 그 계류 중에 원안대로 뭐 통과할 거라고 보지만 네. 아 이제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실질적인 부과는 이제 내년 6월 1일에 부과돼서 12월까지 12월에 이제 납부한다 그러면 이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화되는 거는 이제 2019년 12월이 돼야만이 이제 피부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양도세 중과가 네. 그 이전에 어느 정도 거래세를 완화를 해야 되는 네, 건지 네. 아니면 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시장 효과를 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시장 효과를 본다라는 게 2020년이 돼야만이 양도세 즉 우리가 거래세로 얘기하는 가장 큰 하는 이 양도세를 그때 가서 이제 어떤 조정기를 봐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시장에 그런 부분에 네.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많고 저 역시도 그런데 궁금증이 있거든요. 세무사님은 네. 그걸 어떻게 좀 보시고 언제 이거를 타이밍에서 양도세 중과 즉 거래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의 매칭 타이밍이 이제 언제쯤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할지 그러니까 정부세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유세는 강화시키고 거래세는 인하시키고 이게 낮게 만들어줘야지만이 부동산이 정상화돼서 거래가 활성화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갈라다가 보니까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하고 비상토지 중과세 주정 도입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역행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논리에. 그런데 이제 지금 정부에서도 깨닫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주택 중과세 규정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수요를 억제할 목적이었는데 기존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 중과세 규정을 해버리니까 적용해버리니까 공급까지 억제시켜버리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얘기죠.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소를 아마 해줄 것 같아요. 언제 해소해서 해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마 시행령이 올해 중에 개정이 돼서 최근에 이제 지금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만은 개정을 해서 이걸 퇴로를 열어줘야만이 지금 어떻게든지 대책이 나오지 종부세 부담은 강화시켜버리고 너 집 여러 채 가졌으니까 너 죽어봐라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퇴로를 열어줘야 되기 때문에 열어주려면 다주택 중과세 규정은 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화는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주택 소유자, 네네. 최근에 주택 취득한 사람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죠. 단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취득하신 분들과는 풀어줄 필요는 없지만 아니 지금 10년 전에 15년 전에 또 우리가 2000년, 2012년, 10년도 전에만 해도 부동산 경기가 없어가지고 빚내서 사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집을 사신 분들한테 네. 너 지금 왜 투기했어? 중과세 너 이거는 가혹한 거죠. 그래서 그런 빚내서 집 사라 해서 내수 경기 활성화 시켰잖아. 네. 경제 돌아가게 해줬잖아. 네.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때리면 안 되죠. 지금 이제 이 국면에서 근데 또 하나 제가 거시적인 측면을 너무 언급을 많이는 안 했기 때문에 하나를 더 언급하고 싶은 게 있고 이제 너무 중언부언이 되니까 그냥 하나 간단하게 얘기할 게 하나 있는데 네. 간단한 건 저도 똑같이 금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건 동의하니까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더구나 구체적으로 미국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네. 그 얘기는 안 하는데 여기에 하나를 업시키고 싶은 게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기가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그렇게 저는 좋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 내년에 그 금리까지 상승이 되면서 긴가 죽으면 부동산이 나홀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측면에서는 저도 똑같이 좀 그 퀘스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 정부가 과연 내년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의 금리 격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경기 부양을 위한 어떤 것들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부동산의 또 다른 그림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에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기반 베이스 플러스 경제에 대한 여러 정책들이 내년 것도 또 부동산하고 그 부동산 외적인 거지만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경기 부양에는 사실 크게 이제 주식 시장하고 부동산 시장이 있잖아요. 주식 시장으로 지금 풀려고는 하잖아요. 계속 2천억, 뭐 3천억, 계속 5천억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뭐 엄두도 안 낼 숫자라고 하지만 부동산은 죽이려고 하고 주식은 어느 정도 또 보조를 해주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에는 주식 시장으로 돈이 더 정부에서 좀 풀어줄까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이제 돈을 더 풀어준다라는 건 이제 양적 완화를 지속한다라는 건데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 논리로 봤을 때는 이제 유동성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는 전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연초에 한 2600까지 가던 지수가 쉽게 얘기해서 지금 2000에 전후해서 이제 이것도 더 떨어진다 어떤 이런 얘기들이 오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인 급등락을 어떤 정도의 시장 균형을 위해서 이제 5천억 정도의 긴급 자금이 좀 투입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부동산에 투입될 거라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신규로 이제 풀어드는 그런 자금이 이제 저기 한 가지 내친 김에 제가 또 세무사님께 질문 한 가지를 더하면 네. 오늘 세무사님 특집이시네. 제가 아니, 오늘 사회자이십니다. 이제 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정부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려서 이제 100%로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세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네. 이거는 그저 무조건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라는 거는 이제 네. 주택가격을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는 항상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거를 상정하고서 이제 공시가격을 현실화했을 때 네. 세금이 이제 늘어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지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네. 안정 중이거나 조정 중이거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때에는 네. 그 해에 어떤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세법상 올해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평당 10만 원이 됐는데 내년에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바람에 공시가격을 조정해서 공시가격을 9만 원으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네요. 그럴 진짜.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또 그런 시뮬레이션이나 질의를 받아갖고 실제로 한번 이거를 뽑아보시는 지금 이제 이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서는 공정시장 가액을 객관적으로 측량을 해가지고 계측을 해서 그것이 거의 시장 시세와 우리가 말하는 공정가치가 비슷해요. 예, 예. 근데 저희들은 그 룸을 상당히 여유를 줬잖아요. 예, 예. 시세 대비해서 아파트 같은 거 한 70%, 단독주택은 뭐 50% 내지 예. 60%도 안 되게 잡아놨기 때문에 가격 등락이 생기더라도 그 공시가격 자체가 시가 대비 80%, 90% 가는 재고는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옛날에 70% 가격대까지 갔던 것이 시세가 엄청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가면서 50%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오히려. 근데 이걸 20%, 30% 올리자니 무슨 문제가 있냐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같이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재산세 부담 늘어나고. 네, 같이 늘어나 버리니까 이것이 이제 정말 서민들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정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릴 수가 없겠다. 종부세, 무리하게.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맞는데 네. 아무 죄 없는 일반인까지 재산세가 같이 덩달아 올라가니 이것을 시가 대비 우리가 다 끌어서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것도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 가격이 네. 그 이하는 떨어지지 네. 못한다는 거를 지표를 네.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현실화시킨다 하더라도 네. 떨어질 걸 룸, 그 다음에 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세금이 또 조세부담이 다 늘어나니 네. 예, 종부세 대상자를 부과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모든 국민을 또 피해자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서 조정을 해서 적정한 금액 지금 만약에 올라간 가격과 급등 차이가 나는 것들은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키겠지만 그것도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실무적인 경험을 네.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네. 공시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내린다고 해서 내리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올리면 결국 조세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어느 폭 정도 올리자 현실화 뭐 비율을 이렇게 맞춰서 높아요. 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시세에서 거의 130% 정도였어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지역이나 뭔가 재건축이 이루어졌다는 지역은 항상 그걸 대비해서 130% 정도 다음 해에 반영을 하더라고요. 그게 여태까지의 기존 저게 상식이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기준시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집값이 그만큼까지 이하는 안 떨어지는 건 한 번도 떨어진 적은 없어요. 그 이하까지 떨어지진 않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100%를 못 맞추는 이유가 국토부에서도 네. 설명하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주택가격이 하락되면 하락된 부분에서 어떤 반영할 수 없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는데 실사례에서 네. 항상 우리는 오르는 거를 전제로 해서만 맞아, 얘기를 맞아. 하지 네. 이것이 진짜 실제로 한 10%, 20% 떨어졌을 때 이 네. 공시가격 현실화를 과연 지금 최민선님 말씀하신 대로 룸 여유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반영할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공시가격을 낮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숙제가 있는데 이렇게 마땅한 공시가는 낮추지는 않고 한번 얘기가 나왔죠. 국토부에서 네. 공시가 올려서 실제로 세금을 반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는 나왔었죠. 지금 이런 매매시장 규제라든가 집값 하락 요인들로 인해서 전세시장이 예전에는 좀 올랐었어요. 반대로. 근데 지금은 왜냐하면 전가 매매가가 떨어지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집을 안 사고 전세로 거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시장인가요?
전세 시장 상승할 거라고 보여지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그 헬리오 시티 입주를 한두 달 남기고 보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네. 전세 가격이 많이 좀 하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이제 매매 시장하고 다르게 이제 저는 전세 시장은 아직까지 계절적 수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신규로 과거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신규로 대량 주택이 이제 공급이 되게 되는데 지금 서울에 제가 알고 있기로 한 2만 가구 정도가 이제 신규로 도입이 된다. 신규로 이제 입주가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입주가 네. 시작했을 때는 그 주변 지역에 있는 쉽게 해서 낡은 주택이라든지 오래된 주택의 전세 가격은 점점 하락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것이 이제 전체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어떤 역할이 되겠죠. 그런데다가 이제 최근에 주택가격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가,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율이 뭐 서울 같은 경우는 50%가 빠진 지역도 있고 뭐 그거보다도 못한 지역도 있지만 여전히 또 70% 이상을 유지하는 지역이 이제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게 서울의 전세 주택시장 가격이 이제 이렇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상당히 안정적이거나 또는 하락 안정세 유지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런 이제 안정세.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택 가격의 2019년에 변동성이 확대되게 된다라면 네. 갭 투자, 특히 이제 갭 투자 중에서 그렇죠. 주택 전세 가격의 75% 이상의 어떤 그걸로 해서 이제 하신 네. 분들의 어떤 저기 전세금 반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주 우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세 시장은 요동치는 가운데 이제 하락 안정세를 좀 보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 어떤 서클이 일어나는 거죠. 네. 지금 매매가가 떨어지고 이러다 보면은 집 살 사람들이 전세 수요자로 들어가고 그럼 전세가는 오르고 그럼 또 네. 갭 투자가 또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들이 내년 말 정도에는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죠. 네. 지금 2019년 말에. 네. 그럼 투자자들은 다시 한번 기회가 온다. 주어질 수도 네. 있는 거네요. 그리고 올해보다 2019년? 내년에 이제 주택 공급이 서울 시내가 한 2만 가구 이상이 더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최근에 네. 최대 공급, 그러니까 2007년 정도의 공급 물량이 내년에 서울시의 공급, 신규 아파트들이 공급될 예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전세 가격에 지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규로 물량 많이 들어오면은 전세가 떨어지는데. 네. 그럼 내년에 갭투자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갭투자자들이 일단 1차적으로 전세금 반환의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은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에 전세가격이 이제 좀 올라가는데 과거보다 전세 비율이 최근에 많아졌잖아요. 갭투자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전세 비중이 월세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전세 비중이 많이 높아졌다는 것도 전세가격의 하락에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일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이제 가격은 상승할 거다. 요새 돈이 남아돈다. 내년에 이제 토지 보상금이 뭐 얼마라 그랬죠? 30조? 예. 네. 그게 이제 남아 돌아와서 다시 그 부동산에 투자한 분들은 또 부동산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내년에 반등 시기가 도래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보고 질문하신 거 아니죠? 여러분이 대답해 주시죠. 토지 보상금 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하여튼 네. 부동산 시장에 가격 상승 요인의 첫 번째 요인을 들라고 하면은 네. 이제 과잉 유동성 플러스 저금리.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계속 아까 제가 제 일부에서 네. 얘기했지만은 그게 첫 번째 호재가 되는 거죠. 아, 저금리를 아니라니까요. 금리가 인상돼도 오를 때는 오는 데니까요. 아니 네. 현재 저금리. 저금리라는 네. 얘기는 대체 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쪽으로 오는 거고 은행에 넣어봤자 별로 이자 재미없다? 금리 상승기에는 경기가 호황으로 가기 때문에 부동산 네. 가격이 상승을 해요. 네. 일정 기간까지는 우리 미국 시장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견해도 맞긴 맞아요. 정확히. 그리고 이제 네. 아까 좀 원장님 말씀하신 질문에 대한 어떤 답변이라서 30조 네. 원이 풀리는데 30조 원이 모두 현금이 아니거든요. 네. 현금이 아니고 그 30조 원의 토지 수용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양도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 대토를 해야 됩니다. 네네. 대토를 했기 때문에 저는 대토를 오히려 할 수 있는 저희가 맞나요? 네. 대토를 받는 사람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대토에서 양도세 감면이 5년 1억 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토로 인한 네. 감면에 대한 수요는 네. 그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네네. 채권 보상이 이제 공공택지 같은 경우는 많으니까 채권 보상이 이루어지면 시장이 풀리는 자금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게 저는 시장에 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네. 그래서 그거는 영향을 미치겠지만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통적으로 부동산 주택을 다주택을 갖고 계시다가 네. 이번에 집값이 이렇게 폭등을 하는 바람에 네. 올라가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요. 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집값이 이렇게 한없이 천장부지 올라간 것을 원망을 해요. 거꾸로. 자기들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땅도 이제 와서 뭔가 내 땅 갖고 싶어. 세금으로 이렇게 막 피해를 주니까 자기들이 정말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네.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볼 때는 심리적으로 네. 집을 투자해서 부동산을 투자해서 돈을 번 사람이든 네. 새로운 시장에 진입을 하려는 사람이든 간에 2, 3년 동안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조정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쉬려고 하는 것이 더 강하기 때문에 네. 외적 요인보다는 네. 부동산은 이제 사실은 예, 이런 심리적 요인이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좀 저는 이제 제가 상담하는 추세를 보면은 좀 안정세가 더 오래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전에 지금 저는 네. 지금 그 두 얘기 중에 네. 저 보상 관련해서 채권 보상 한다고 대부분 이제 현금으로 할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과거하고 좀 달라진 게 그 보상 받은 사람들이 근처에 그 투자하기를 싫어해요. 왜? 근처에 해봐야 안 올라가는데. 근처? 자기가 이제 수용당한 지역이라든가 아까 네. 대토라는 걸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대토 말고 나머지는 이제 돈이 될 곳에 투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그 전국에 있는 금액을 토탈로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저도 똑같이 오히려 그 금액에 대한 버퍼를 저는 크게 덩어리져서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30조 하면은 덩치가 되게 커 보이는데 엄청 커 보이죠. 거기에 이제 해당되어 있는 많은 지주들의 입장을 본다라면 시가 보상을 받는 분들도 있지만 도로라든지 이제 이런 게 돼 있다면 시가의 3분의 1로 보상받고 뭐를 하는 거죠. 오히려 대토를 사고 나면은 조그만한 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대토하고 나면은 시계에서 양도세 안 내기 위해서 시계에서 대토를 받게 되면 양도세 감면 받으면 남는 게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 그렇게 되고 이제 아주 대규모의 지주들은 이미 지금 어느 정도 부동산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금은 현금이 강세 시장이기 때문에 현금을 쥐고 있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30조 원이라는 그 토지 보상금에 대한 거는 2019년에 풀리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단계를 가지면서 풀려지기 때문에 그것이 주택시장에 직접적으로 인발부가 돼서 주택가격이 상승한다 이거는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거죠. 예전에 근데 보면은 상승의 효과의 요소는 발생을 해요. 어떤 거냐면 기존에 제가 이제 몇 년 안 됐지만 2003년부터 부동산을 했지만 이런 토지 보상금이 주어지면 분명한 거는 몇 채가 계약이 되더라도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은 급매물 몇 채가 소화되면은 그다음부터 그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런 요소의 작용은 해요. 30조에서 진짜 일부 10조가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 돈은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예, 예. 그래서 영향은 네. 미쳐요. 심리적으로도 미치고 몇 채만 사라지면 야 거기 토지 보상금 풀렸대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금액은 상승 요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매매가가 하락하고 전세가가 이제 매매 수요자가 전세 수요자로 돌아왔으면은 전세 가격 상승하면서 갭 투자가 발생을 하면 또 가격이 오를 수 요소가 있어서 저는 2019년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또 상반기 이후에는 바로 반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이제 우려하는 가짜 뉴스 중에 이제 가장 네. 경계를 해야 되는 거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네. 지금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기존의 전세 가격이 아무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전세가 퍼센테이지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만큼 시계에서 전세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강남의 네. 일부 지역에 뭐 49%까지 이제 하락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네. 이것이 주택 가격이 조정을 받거나 하락하게 되면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가격은 가만히 있더라도 전세가율의 그렇죠. 퍼센테이지는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는 네네.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언론에서 기사를 어떻게 쓰냐면 지금 집값이 떨어지면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이런 프레임을 걸어갖고 아, 집값을 좀 요동치게 만들 수 있는 저는 우려가 있고 활성화시키는 거지. 네, 봐서. 그러니까 요거만큼은 좀 네. 이렇게 2019년 한 해만큼은 네. 아, 그런 거를 좀 경계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가짜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저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좋아지니까 가짜뉴스는 아니죠. 정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 드려보라면은 네.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 그 부동산 중개발 하시는 분들 직업적으로 많이 접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에 계신 분들이 투자를 거의 서울의 수도권에다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아까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네, 그게... 사무장님 때문이에요. 똘똘한 놈, 똘똘한 놈. 그게 아니라 거기 지방에는 투자해봐야 가격이 올라가질 않으니까 네, 네.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정책을 좀 어떻게 좀 해서 왜 그분들이 서울에다 투자하는지를 알아서 투자처를 좀 어떻게 분산시키든지 해야 되고요.
그게 지금 서울에 분가되고 분화되는 그런 가구 수만 가지고 서울에 주택 수요가 있다고 착각을 하시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그런 수요들을 우리 어떻게 분산시키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분산시키면 어디로 분산시켜요? 예. 없어요, 분산시킬 때. 어쨌거나, 선생님. 어쨌거나. 그것이 수요가 있는 한. 아니, 다른, 그러니까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동산의 분산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을 우리도 이렇게 펀드식으로 좀 이렇게 분할해주는 그런 정책을 좀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개인 대 개인으로 올해는 주식시장이 열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처럼 이렇게 약간의 안정적으로 흘러가게끔 어떤 지분 투자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어떤 소규모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살 구멍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수수료율은 낮아지겠죠?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부동산에 있어서의 분산 투자를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펀드하고 리츠인데요. 리츠는 거의 막혀 있고 펀드만 좀 열린 수준이죠. 그러니까 리츠가 이제 그 우리나라를 제외한 우리 비교 대상 선진국들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는 리츠를 상장 하나 시키면서 문제가 돼가지고 이번에도 결국은 외국 자본이 다 빠져나간 게 우리나라 개인 대 개인이고 걔네는 펀드를 해서 기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도저히 개미들은 다 먹히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네. 주식? 아, 지금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 어차피 지금 집값 하락 언제까지라고 볼 때 이제 많은 부분들이 2019년에는 조금 또 다시 한번 오를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는 게 저는 동감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조정을 지금은 들어왔다라는 건 동의하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부터 막 어마무시한 하락세로 간다는 건 아니다. 지금 결론이. 그리고 이제 대신에 상승에 대한 여력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번 대책은 사실 9.13 대책은 제가 봐도 몇 가지 강남이라든가 타겟팅을 해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뭐니 뭐니 해도 강남이야 아까 뭐 여러 가지 그런 탄력을 못 받으면 여태서 힘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그거는 내년 정책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승 여력은 있어 보이나 내년 정책이 어떤 요소가 될 거다. 예, 그 경기하고 이제가 엮이면서 저는 돈의 투자가 아니라 정부가 또 어떤 완화를 또 해줄지가 내년에 안 좋아지면 경제가 그런 부분도 또 경제는 안 좋아질 것 같은데 뭔가가 진짜 이렇게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측면. 세무사님 뭐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실 말 없으세요? 아니 이제 부동산 경기가 이렇게 갑자기 막 뛰니까 처음 대책은 조금 좀 엉성하거나 조금 이렇게 다듬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진 대책들인데 최근의 대책들은 전부 다 세밀하게 핀셋 대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 시장이 먹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부동산 안정에 상당 기여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1, 2년 동안은 안정기가 돌아가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럼 정부의 정책이 잘 했다는 얘기를 또 들릴 수도 있겠네요. 여러 가지 분명한 거는 국제적인 요소도 작용을 했고 또 이제 기업의 요소도 많이 작용을 했다고 저는 보여지긴 하는데 그래도 정부의 정책도 어느 정도 먹혔다. 그러니까 점수는 조금 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에 부동산을 잡는데 그렇게 결론을 지어보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분 하실 분이요. 말씀하실 분. 없으신가요? 오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간 초과돼서 뭔 얘기 다 잘릴 것 같은데. 아 시간 초과되는 건 상관없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마지막 우리 건배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황금알강이. 아이고 부동산 황금알강이 지금 황금알을 낳아야 돼서. 아니 제가 어젠가 어딜 갔더니 어느 분들이 어머머머 유튜브에서 봤어. 그래서 어머 70대 할머니하고 60대 아주머니인데 명함을 달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 어떻게 할 수 있지?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실물이 더 예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가 요즘에 여파가 크다는 거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때 집 사야 됐었는데 이렇게 후회하시더라고요. 그때 집 사라고 할 때 샀어야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 한금할까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항상 열려 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자막으로 늘 나가고 있습니다. 02-316-0000 투자자분들이 요즘에 깜박깜박 하잖아요. 전화번호 쉽죠? 316-0000입니다. 안수남 세무사님, 전종철 교수님, 이재문 소장님, 오기열 교수님과 같이 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에 누구 좀 빼줘요. 누구 좀 더해주세요.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황금알까기 2부 이슈 강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부동산 시장 완벽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죠. 앞으로도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시장입니다. 매물이 너무나 부족한 상태이고요. 정부에서 나서서 우리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내 중심을 잡고 이 투자를 바라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만큼 가장 기본적인 또 근본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왜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지 가장 쉽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서울 부동산 상승의 이유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먼저 이 세미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한된 방송 시간에 다 전달해드리지 못하는 내용들 항상 이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잡혀있는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고민과 그리고 앞으로 투자 방향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꼭 예약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신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 가이드의 역할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계셔서 원래 주 1회 편성되었던 세미나를 주 2회로 늘리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자, 첫 번째 보실 도표입니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지난 파리 대책이 나온 이후에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가장 직관적으로 아실 수 있는 표가 되겠습니다. 뭐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이 약 12%. 그러니까 2017년 한 해, 그러니까 1년간의 상승률을 이미 돌파한 상태이다라는 보고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퍼센테이지로 말씀드리면 잘 체감이 안 될 것입니다. 금액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자치구들이 4억 이상 상승한 지역들이 되겠고요. 초록색이 3억 원 이상, 그리고 또 이 파란색이 2억 원 이상 상승한 아파트 단지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황색이 뭐 1억 원 이상 상승한 지역들인데요. 가만히 놓고 보시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가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가격 상승 폭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전체 지역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파리 대책이 나온 정확히 1년 후에 서울의 모습입니다. 파리 대책이 서울 부동산 시세가 안정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발표했던 정책이라면 그 정책은 100% 실패한 정책이 맞을 것입니다. 그 사실을 정부에서 좀 인정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왜 이렇게 서울의 부동산 시세가 급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여러 분야에 소속되어 계신 분들이 뭐 정치인들도 있고요. 뭐 관계 당국에 계신 분들도 있고 학계에 계신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때가 되면 나와서 각자 저마다의 의견을 말씀을 하시는데요. 절대 거대 담론은 필요 없습니다. 모든 재와 마찬가지로 주택 역시 단순하게 수요와 공급만 놓고 보셔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것이 부동산 시장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 신규 주택의 공급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재고주택 거래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양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신규 주택, 뭐 서울의 경우는 특히나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아파트들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 재고주택도 있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주택들을 의미합니다. 서울에 약 360만 호의 주택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 신규 주택 또한 굉장히 제한적인 공급을 보이고 있죠. 오히려 수요와 공급을 비교를 했을 때 수요가 훨씬 더 압도하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가장 결정타를 날리고 있는 것이 바로 재건축 멸실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재고주택 부분에 있어서도 뭐 주택이 있다고 해서 항상 그 모든 주택이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제에 의해서 각종 규제책에 의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시장에 나올 수 없는 매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의 매물을 희소하게 만드는, 그래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압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서울의 주택 시세가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규 주택 부분을 보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 입주 물량 대비
더 많은 멸실 물량이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멸실 물량, 쉽게 이야기하면 재건축으로 인해서 부서야만 하는 아파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항상 정부에서는 이 입주 물량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죠. 뭐 서울에 몇만 호, 뭐 수도권에 몇십만 호를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는 강변을 하시지만 이 멸실 물량에 대해서는 왜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지 않은지 항상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2016년도까지의 통계만 발표된 상태이고요. 아마도 뭐 올해 연말쯤 돼서 2017년도 정확하게 몇만 호가 멸실되어 있는지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할 것입니다. 이 추이를 보시면요. 2015년도까지만 해도 대략 한 2만 5천 호 정도의 멸실 물량이 잡혔고요. 갑자기 2016년도 넘어와서는 4만 2천으로 늘어납니다. 멸실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2017년 멸실 물량은 아마도 더 늘어나 있을 것입니다. 입주 물량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항상 주택의 소멸과 그리고 신규 공급은 매년 고르게 나타나야 가장 안정적인 주택시장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겠죠. 멸실이 되고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간에 붕 뜨는 기간이 없이 멸실과 입주가 계속 고르게 나타나야만 주택시장이 안정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도 야심차게 발표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이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리고요. 얼마 전에 이 건설산업연구원 출신의 뭐 국회의원께서 굉장히 정확한 분석 자료를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다. 순증량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입주 물량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재건축 멸실 물량까지 감안했을 때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순증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보면 실제로는 2008년도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통계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셨을 때 자 우선 강남구를 보시겠습니다. 멸실 물량을 감안했을 때 2016년도 마이너스 1965가구 그리고 마이너스 1572가구 실제로는 주택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초구를 보겠습니다. 2016년도 1098가구 그리고 2017년도 590가구인데요. 미약하나마 플러스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조금 있으면 마이너스로 반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수치에는 반포주공 1단지가 제외되어 있죠. 반포주공 1단지만 해도 3600가구입니다. 마이너스 3600을 여기에 계산을 해보시면 뭐 쉽게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강남 4구로 뭐 확대해서 보시면 송파구 마이너스 3591가구를 기록하고 있죠. 2017년도 송파구의 상승세가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오히려 강남보다도 더 강세를 보였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강동구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2606가구. 이렇게 주택의 신규 공급과 그리고 실질적인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까지 감안했을 때 마이너스가 일어나고 있는 이 강남 4구 이 부족분에 정확하게 비례하는 수치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주택 멸실에 의한 또 주택 부족에 의한 가격 상승은 쉽게 멈춰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주택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아파트가 약 360만 호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중에 실제 거래가 될 수 있는 아파트는 점점 더 줄어들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정부가 발표했던 파리 대책이다라는 점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증여거래가 굉장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다주택자들이 좀 시장에 그들의 물건을 내놓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파리 대책을 발표했던 것이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통계를 집계한 이후에 역사상 최대치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5만 4,655건, 2018년 상반기 증여거래 건수이고요. 서울의 아파트만 헤아려 봤을 때 7,940건, 역시 역사적인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상반기, 하반기에 이 통계와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많이 늘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증여가 되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혹은 양도세 2월 과세를 받기 위해서 최소 2년에서 5년간은 함부로 시장에서 팔 수가 없는 물건이 되어버립니다. 이 기간 동안은 묶여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과 같은 시장 하에서 뭐 세금 문제를 완전히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소중한 아파트를 시장에 함부로 내던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자, 다음 항목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큰 축이 바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되겠죠. 뭐 여러분들 이제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시면 단기는 4년 그리고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기간 동안 웬만해서는 팔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은 최소한 4년 혹은 장기 8년 이 기간 동안은 시장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입니다. 수치를 보시면 2018년 상반기 역시나 역대 최대의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017년 상반기 대비 약 3배 증가한 것이죠. 이 모든 숫자가 이제는 시장에 함부로 나올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존 재고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면 전혀 무의미하다라는 것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그 상당수가 82%가 서울과 그리고 수도권 그리고 지방 대도시에 분포되어 있다는 것. 그중에서도 뭐 대부분은 이 서울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는 거 뭐 당연히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증여거래 그리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기존 주택 중에서도 시장에 내놓을 수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수요와 공급 이 차원에서 항상 수요가 앞서고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강의를 계속 하다가 이제 중간에 잠깐 쉬고 이제 세미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 상승장에 어떻게 하면 이 정책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뭐 전화도 많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만 전화상으로 뭐 충분한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만나 뵙고 공개 세미나를 통해서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여러분들 만나 뵙고 그 궁금증을 해결을 해드리고 앞으로 이 투자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 주시고 예약해 주시고 참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민들 모두 다 갖고 오시면 시원하게 해소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그러니까 이 즈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서울 지방의 양극화 문제가 되겠죠. 자, 파리 대책이 의도했던 것은 너무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을 좀 잠잠하게 안정을 시키고 오히려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1년간 시장을 관통했던 하나의 철칙, 하나의 원칙과 같은 것이 있었죠. 똘똘한 한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시행하면서 지방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까지 그 숫자에 산입을 시켜버리게 된 것이죠. 지방에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을 보유하셨던 분들이 계실 겁니다. 투자 목적도 있었을 것이고 뭐 지방 근무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해두셨다가 잠깐 놔뒀던 주택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건간에 이 다주택자 중과세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지방에 있는 주택부터 이제 팔아버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지방에서 맞이하게 된 조선산업 불황을 비롯한 불경기가 맞물리면서 지방 부동산이 급속도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나타난 현상을 보시면 파리 대책 이후 1년간 서울과 서울 주요 지역과 그리고 지방의 부동산 시세의 이 양극화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강남 4구 거의 1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용산 8.3%, 마포는 8.4% 상승을 했습니다. 지방은 뭐 참담하죠. 울산 -6%, 경남 -6.5%, 그리고 창원 거의 -1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별 단지별로는 뭐 몇 억 단위로 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더 커져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 통계를 보면은 최고치의 아파트와 그리고 최저치의 아파트가 거의 뭐 8배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죠. 바로 정부가 만든 일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정부에서는 8월 27일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투기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신다고 합니다. 종로구, 그리고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에 대한 투기 지역 추가 지정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조금 역사를 통해서 좀 깨닫는 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투기 지역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가장 무의미한 부동산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버블셉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그 순간 국가에서 공인한 투자 유망 지역이 되는 것이죠. 투기 지역 지정 이후에 가장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LTV, DTI일 텐데요. 대출이 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전혀 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대출을 뭐 이용할 필요가 없는 정말 현찰 유동성이 풍부한 더 큰 부자들한테 이 투기 지역의 부동산들이 손바뀜이 될 뿐 실제 부동산 시세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택지 개발로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고 하시는데요. 문제점이 뭐냐면 어느 세월에 택지 지정을 할 것이고 어느 세월에 수용을 하고 또 어느 세월에 개발과 또 분양과 입주까지 이룰 수 있을지 일단은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거론되고 있는 수도권의 이 택지 개발 예정지들 가만히 위치를 살펴보면 실제 이 부동산 시장에서 대다수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어거지로 이러한 정책을 펼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지역에 대거 미분양이 이 쓸데없는 미분양을 정부가 나서서 양산하는 꼴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점을 왜 간과하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추가로 규제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지난 과거에 이야기됐던 개발도 보류를 한다고 하시는데요. 제발 좀 과거 역사에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판박이다라는 것은 모두 다 뭐 인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2007년 1월 신년사에서 대통령께서 저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행착오를 겪었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시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827 대책이 나온 이후에도 뭐 추가적으로 산발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이야기도 건드렸었죠. 뭐 터트렸다가 그리고 또 슬쩍 전부 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무주택자에 대해서만 전세자금 대출을 가하겠다라고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도 보셨고요.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나서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겠다라는 또 정책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일요일 날 전격 발표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국민들한테 혼란을 가중시키는 일입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이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정책을 발표를 하셨죠. 작년도 말입니다. 12월입니다. 그때 당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들 이 원문을 그대로 실어드렸는데요. 제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목이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 있겠습니다만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보이고 있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그래서 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집주인과 이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정부에서 야심차게 발표를 하고 적극 장려를 하고 그 결과로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국민들을 죄인처럼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투기꾼으로 몰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시켜서 한 일입니다. 정부가 이것이 분명히 옳은 방향이라고 제시를 해놓고 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정책에 혼선을 빚는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만 가중될 뿐 실제 현재 발표되고 있는 뭐 몇 가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다고 해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미미할 것입니다.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의 키포인트는 이번 정부에서는 웬만해서는 집을 팔지 않겠다라는 것이 이미 국민 정서로 굳어졌다는 것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가 정부 비판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내 돈은 내 수중에 있는 돈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똑같은 돈으로 1년 전의 부동산을 이제는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할 것입니다.
유형을 달리 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을 바꾸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제 혼선을 빚는 정책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시장은 명백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하에서 내 중심을 잡고 어떤 유형의 어떤 부동산에 내 예산 하에서 투자하실 수 있는지 그 정답을 찾아내는 것이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오늘 다 강의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 계속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수익 내기라는 주제를 갖고 매주 수요일 2시 그리고 토요일 2시에 내가 참석 가능한 시간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1599-3412번으로 문의를 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약을 주시고 또 내가 어떤 부동산 고민을 갖고 있는지 뭐 접수를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 뿐만이 아니고 투자를 하고 싶은데 뭐 시장은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가이드와 함께 투자에 대한 마인드와 함께 실제 투자하실 수 있는 현장까지 우선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시장 상황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다시피 시장은 분명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심만 잘 잡으시면 이 시기가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시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었던 젊은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만 뭐 냉정한 이야기지만 투자자에게는 좋은 시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이 부동산 상승기에 소외되지 않고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알려드렸고 또 추가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직접 만나뵐 수 있는 세미나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